올해가 가기 전 동해안의 철도망이 이렇게 바뀝니다. 강릉에서 부산까지 동해안을 따라 철도망이 완성되는 것으로 현재 개통을 위한 시운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운전을 통해 미리 다녀온 동해선 개통 구간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노선은 포항에서 동해까지 철도 건설 사업으로 총 길이는 172.8km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영덕역에서 삼척역까지 122.2km 구간의 철도 건설과 포항역에서 영덕역 그리고 삼척역에서 동해역 구간의 전철화 구간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항역에서 삼척역까지 철도 건설은 2008년부터 2024년까지 그리고 전철화 공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 중으로 모두 완성된다면 동해안을 따라 기찻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동해선 철도 개통과 함께 그동안 기차가 가지 않던 지역인 경상북도 울진군도 기차가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울진군에는 후포, 평해, 기성, 매화, 울진, 죽변, 흥부 이렇게 무려 7개 정거장이 문을 열게 됩니다. 이 역은 이 중에서 울진군의 중심에 위치한 울진역 모습입니다. 2024년 10월 기준으로 울진역은 이 정도로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합실에서 승강장까지 높이 차이가 꽤 나는 편이었는데 울진역 승강장 모습도 거의 공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시운전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동해선 울진역의 위치는 바로 이곳으로 가까운 곳에 울진종합버스터미널이 있으며 울진군청까지는 차로 3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신설되는 동해선 구간은 포항역에서 삼척역 구간은 시속 200km로 열차가 운행할 수 있도록 지어졌으며 삼척선 구간인 삼척역에서 동해역 구간은 시속 70km로 열차가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에서 동해를 살펴보면 현재 버스로 190분 정도가 걸리지만 KTX 이음으로 운행할 경우 128분으로 무려 62분의 시간 단축 효과가 있습니다. 이날 시운전은 이렇게 ITX 마음 그리고 KTX 이음 두 종류의 열차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중 KTX 이음을 타고 개통 예정인 동해선 구간을 이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을 따라가는 철도망이지만 새로 만들어진 구간이라 대부분은 터널 구간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도 이 열차를 타고 바다를 볼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뒤이어 소개하도록 하고 일단은 울진역에서 기성역 방면으로 시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교량과 터널 구간 등을 통과하면 중간에 작은 정거장이 하나 보이는데 여기는 매화역입니다. 단선으로 만들어지는 동해선은 울진역과 같이 타는 곳 두 개의 상대식 승강장 형태를 보이는 역도 있지만 작은 역들은 매화역과 같이 타는 곳 한 개만 있는 작은 형태를 보이는 곳들도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듯이 이 동해선은 최고속도 시속 200km로 만들어지는 만큼 중간중간에는 아주 빠른 속도로 운행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KTX 이음으로는 이렇게 시속 200km로 달리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차는 빠르게 달려서 기성역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외화역보다는 조금 큰 규모의 역사로 이날 시운전은 기성역까지만 이루어졌지만 실제로는 이 선로를 따라 영덕, 포항 방면으로 열차가 운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열차를 타고 이번에는 다시 울진역을 지나 동해역까지 시운전이 진행되었습니다. 앞서 탔던 울진역을 지나 열차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달려 강원도 삼척시로 접어들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이 삼척해양 레일바이크가 원래는 동해선 철도 공사의 흔적입니다. 터널 구간이 많아졌지만 그래도 열차를 타면서 바다를 볼 수 있는 구간도 군데군데 있었는데 원평 해수욕장과 초곡 해수욕장 부분이 바로 이 구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근덕역이 신설됩니다. 이어서 열차는 빠르게 달려서 삼척역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포항역에서 삼척역 기준을 살펴보면 총 길이 166km 중에서 터널 구간은 85km로 51% 정도에 달합니다. 동해선 철도 신설 구간은 이곳까지이고 이곳에서 동해역까지는 기존 삼척선과 연결됩니다. 삼척역은 원래 바다 열차가 다니던 역이었으나 동해선 공사로 인해 2019년 6월 3일 운영이 잠시 중단되었고 5년이 지난 2024년 12월 다시 영업을 시작합니다. 원래는 동해 방면으로만 연결되던 아주 작은 역이었으나 다시 개통하면 영덕, 포항 방면으로도 기찻길이 이어지고 ITX 마음 누리로 열차가 운행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열차는 삼척선을 따라 이어져 이날 시운전은 동해역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삼척역에서 동해역 구간은 기존 삼척선을 전철화한 것이기 때문에 시속 70km 정도로 운행하게 됩니다. 동해역에서
지하철은 강릉 방면으로 기찻길이 이어져 실제 열차 운행 시에는 강릉역까지 열차가 운행하게 됩니다. 한편 현재 동해안 철도는 이렇게 강릉역까지입니다. 그렇지만 더 북쪽으로 이어져 양양, 속초를 지나 강원도 고성까지 이어지는 강릉 제진간 철도 건설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길이 111.7km의 강릉역에서 제진역 간 철도 건설은 2027년 이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24년 마지막 날 12월 31일 개통을 목표로 현재 시운전이 진행 중인 동해선 철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12월 31일에 개통하면 북쪽으로는 강릉역으로, 남쪽으로는 부산 부전역이나 동대구역으로 열차가 운행합니다. 다만 시운전 열차와는 달리 일단 2024년 12월 31일에 개통하면 운행 열차는 시속 150km로 운행할 수 있는 ITX 마음과 누리로 열차가 운행하며, 누리로 열차는 강역에, ITX 마음은 일부역에 정차할 것으로 보입니다. ITX 마음으로 강릉역에서 동대구역은 2시간 58분, 강릉역에서 부전역은 4시간 32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